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음봉이 나오긴 했죠. 뭐 지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음봉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500원 언저리 근처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요 가격 라인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죠. 그러나 11선 뭐 이런 라인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딱 긋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라인에서 딱 이렇게 지지가 나와야 된다 이럴 수는 없죠. 주식이 예,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 52,500원 라인을 살짝 이탈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는 혹시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 라고 하면 채널 추가 바로 진행 부탁드릴게요. 저희가요 주도주, 주도 섹터, 뉴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데 어저께 날짜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게 뭐예요? AP 위성이에요. 항공 우주예요. 관련되어 있는 거 오늘 보셨나요? 오늘 매매하셨나요? 오늘 중심이 되는 주도주는 뭐였습니까? 주도 섹터는 뭐였죠? 항공 우주였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대장은 뭐였죠? AP 위성이었고 2등주가 한국 항공 우주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아침부터 이 종목을 째려보고 있었던 분들과 올라가는 거 부랴부랴 분석해서 따라가는 분들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내가 남들보다 스타트 라인이 밀린다, 남들보다 스타트 라인이 저 뒤에 있다라고 하면은 노력을 해서 같은 선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뭡니까? 채널 추가하시고 이 정보를 같이 받아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다 드릴 겁니다. 누군 드리고 누군 안 드린다 그딴 거 없고요. 복잡한 절차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10초 정도만 투자해서 채널 추가하시면 끝납니다. 저희가 이런 정보 드릴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저 뒤에서 스타트 하지 마시고 동일 선상에서 같이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랑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우디 축제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일단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뭐 태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뭐 수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내용시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어차피 하나솔루션은요 수소라든지 태양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끌고 갔습니까? 이거 이때부터 끌고 갔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진짜 영상 굉장히 오래 찍었어요. 한 2년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우리 매수해서 여기서 정리했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눌리는 거 확인해서 여기서 매수해갖고 또 올라가는 거 여기서 정리를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목표치가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조금 아쉬운 액션이 요 음봉이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가부터가 요 양봉에 종가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가 2-3일 정도 눌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올라갈 때 눌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5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조만간에 곧 연출이 될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고요. 제가 뭐 본격적으로 축하 인사는 이거 지금 몇 달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끌고 온 거잖아요. 거의 한 석 달을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같이 대응하셨던 분들 그리고 믿고 오셨던 분들 여기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축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영상에서 한번 보고요. 일단은 지지 라인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아니니까 지지 라인 지지가 된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55,000원 라인 돌파하는 거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인들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뭡니까?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이 나가고 있고 금투에서 한 6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양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55,000원 돌파가 조금 쉽게 나오겠죠. 그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보고 나서 돌파 여부 확인을 하면서 또 다음에 영상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무료로 다 드린다고 하는데 남들은 이미 주도 섹터가 뭔지 알고 그 섹터 내에서 대장이 뭔지 알고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거 몰라요. 이게 막 올라가야지 뉴스들이 막 나와야지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을 봐야지
내가 그게 아 오늘의 주도 섹터가 이거구나, 이게 주도주였구나, 이게 대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저희 허브경제TV가 메꿔 드릴게요. 그 차이점을 애초에 만드는 게 어디예요? 저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시면은 이 차이점 단숨에 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채널 추가해서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기 앞에 시작하는데 나는 이용을 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보다 100m 뒤에서 시작을 한다. 근데 나는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거 상관없다. 뭐 그러시면 상관없죠. 예, 그러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요 채널 추가하셔도 요 정보 받아 가시고요. 무료 체험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요. 금요일날 이런 수익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루면은요 내일도 안 되고 한 달 후에도 안 되고 1년 뒤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상 잠깐 멈추고 채널 추가하시면 되는데 영상에 댓글이 달려 있을 거고요. 그 댓글 밑에 링크가 있을 거니까 그것만 클릭하셔도 바로 채널 추가 가능할 겁니다. 내일부터 오늘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저희가 정보 보고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목표치를 바로 눈앞에 두고 감질맛 나게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